아이들 마스터에도 이스터에그 비스무리한 게 존재합니다. 바로 이름.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이돌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여러가지 특정의 의미나 형태, 사물의 이름을 오마주하거나 그대로 가지고 와서 써왔다고 합니다. 계절부터 시작해 특정 지명이나 의미를 포함한 단어, 말장난스러운 이름까지. 알록가 이야기, 오늘의 특집은 바로 아이돌들의 이름편입니다. 아마미 하루카, 시마무라 우즈키, 카스가 미라이, 사쿠라기 마노. 이 4명의 공통점은 여성 신호등 빨간 것도 있지만 이름에 봄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카는 봄내음, 우즈키는 봄의 기운이 한창이 4월을 뜻하며, 미라이의 성 카스가는 봄날의 의미, 마노의 성 사쿠라기는 봄을 대표하는 나무인 벚나무를 의미합니다. 또 이 4명 말고도 봄의 의미를 가진 아이돌이 있는데 우즈키 마키오와 무라마츠 사쿠라, 카미조 하루나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마키오의 성 역시 우즈키랑 같은 한자를 사용하며 하루나의 이름의 한자에 봄의 한자 하루가 들어갔고, 사쿠라는 이름 표기가 히라가라긴 하지만 발음의 사쿠라는 벚꽃을 의미합니다. 봄뿐만 아니라 계절의 이름을 가진 아이돌이 있는데 계절하면 그 유닛이 빠질 수 없죠. 유닛 하이조커의 오인, 와카사토 하루나, 사카키 나츠키, 아키야마 하야토, 후유미즘, 이세야 시키. 하루나는 이름의 한자인 하루가 봄을 의미, 나츠키의 나츠는 여름을 의미, 하야토의 성 아키야마의 아키는 가을, 준의 성 후유미의 후유는 겨울, 그리고 시키의 이름 시키는 사계절을 의미합니다. 또한 샤이니컬러즈의 후유코 역시 이름 한자에 후유가 들어갑니다. 한창 겨울이니 더 겨울 이야기로 들어가자면, 대표적으로 우리 사이보 유키오의 유키는 눈을 의미하며, 사주 유키미의 이름 유키미에도 유키가 들어가고, 아이아라 유키노의 이름에 유키노에 역시 유키가 들어가며, 치유는 성인 시라유키에 유키가 들어갑니다. 날씨나 계절 외에도 날짜, 즉 음력명, 달을 의미하는 이름도 있는데, 키사라기 치아야의 키사라기는 음력 2월인 키사라기, 타카츠키 야요이의 야요이는 히라가나지만 한자로도 야요이라는 단어가 있으며, 이는 음력 3월, 시마무라 우즈키와 우즈키 마키오의 우즈키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음력 4월, 나나쿠사 하즈키의 하즈키는 역시 히라가나지만 한자로도 하즈키라는 단어가 있으며, 이는 음력 8월을 의미, 모치즈키 히지리와 모치즈키 안나의 모치즈키는 보름달을 의미합니다. 아카이 수자쿠, 쿠로노 겐부,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정말 대단하고 특이한데, 수자쿠의 수자쿠는 주작, 봉황을 의미하며, 성이 아카이는 한자는 다르지만 발음명으로는 붉은색이라고 직역해 합치면 붉은주작, 겐부의 겐부는 현무를 의미하며, 석인 쿠로노는 발음명으로 검은색, 합치면 검은 현무란 뜻이 됩니다. 봉황은 불과 여름, 현무는 물과 겨울을 간장하는 신이수라 서로 상성처럼 보이는데, 열정적인 바보랑 냉철한 천재인 점에서 딱 어울려 보이네요. 신수뿐만 아니라 신화에 관련된 이름도 있는데, 바로 쿠즈노와 아메이코. 아메이코의 성 쿠즈노와는 일본의 설화 속의 쿠즈노와 기네츠의 이름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그쪽 설화는 잘 몰라서 이 성이 일본 설화에서 나오는 이름이라는 것 정도밖에 잘 모르겠네요. 그 외에도 아이돌들의 이름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 마음대로 추려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미라이의 이름 미라이는 직역으로 미래를 의미, 시즈카 이름 시즈카는 조용한 울림, 쌍내게 이부키 츠바사와 카시와기 츠바사의 이름 츠바사는 날개를 의미, 토쿠가와 마츠리의 마츠리는 직역하면 축제라는 의미가 되며, 하치미야 메구루의 이름 메구루는 히라가나지만 직역으로 읽으면 둘러싸인 둘러싸노로, 친구들에게 항상 둘러싸인 메구루한테 딱 맞는 이름이죠. 거기다 특별한 날을 의미하는 이름의 아이돌도 있는데, 크리스마스 자체를 상징하는 이름 이브 산타클로스에 일본 새해 첫 꿈의 길조를 상징하는 후지산, 매, 가지가 들어간 타카후지 카코가 있습니다. 여기서 카코의 이름을 해석하자면, 타카는 매, 후지는 후지산, 카코는 한자로 해서 가지라는 뜻이 됩니다. 번외로 특별한 의미가 아닌 읽었을 때의 의미 있는 아이돌도 있는데, 바바 코노미의 바바는 히라가나로 바바, 코노미의 코노미는 치양이란 뜻으로 직역하면 아줌마 치양이라는 특이한 뜻이 되며, 후타바 안즈의 성 후타바는 직역하면 떡잎, 쌍잎, 이름의 안즈는 살구로 직역하면 떡잎 살구가 됩니다. 여기서 재미를 추구하면, 자신을 슈가하트로 칭하는 아이돌 사토신의 성인 사토는 설탕, 신은 마음심자 한자로 마음을 의미하며, 이걸 영어로 로컬해서 슈가하트라는 예명을 쓰고 있죠. 이주인 호쿠토의 호쿠토는 북두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마에와 모 신데이루 나니? 이렇게 2부 계절과 날씨, 특정 의미편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계절은 진짜 간단하면서도 대표적인 것만 골라봤고, 특정 의미편은 기본적인 것과 웃긴 것 위주로 뽑아봤습니다. 그럼 2부 여기서 마치고 다음 3부 기대해주세요.